네, 비트코인이 98,000달러 주변에서 오르내리면서 지지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일주일 동안의 흐름을 보면 이번 주에 참 대단했죠. 9만 달러 아래에 있던 게 벌써 이렇게 10만 달러를 목전에 주고 있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만 달러 돌파를 앞두고 숨 고르기를 하고 있다. 뭐 이런 분석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이제 슬슬 조정받을 준비를 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고, 예민하게 시장을 지켜볼 필요가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13포인트 빠진 80을 기록하면서 극단적인 탐욕 단계가 이어지곤 있지만 다소 후퇴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훅 하고 좀 빠져줬습니다. 지금 58%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덕에 지금 알트코인들이 뿜뿜 반등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한40% 정도까지 한두 달 걸쳐서 쫙쫙 빠져주면 알트코인들 난리가 나긴 할 텐데, 아직 조금 알트 시즌까지 제대로 된 모습을 기대하기에는 좀더 시간이 걸릴 것 같다. 뭐, 일단 반갑긴 하지만 그런 생각도 드는 건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바네크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에 대한 진심을 연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이번 사이클의 목표는 18만 달러다. 18만 달러 목표 가격을 유지할 것이다 라고 리포트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랠리는 이제 막 시작된 것으로 생각한다. 이 펀딩 비율과 상대 미실현 수익, 개인 투자자 관심 등이세 가지 지표를 분석한 결과 아직 가격이 사이클 정점에 도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개인 투자자들의 참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라면 비트코인은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개미들의 포모가 사실 아직은 시작됐다라고 보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시장 밖에 있던 일반 투자자들이 이 포모 심리에 말려서 이 시장에 들어올 때 그때 이제 한번더 급등이 나와줄 거고, 그걸 한번 기록을 하고 나면 마켓 메이커 님들이 또 요것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손바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한번 시장을 흔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런 적이 굉장히 많았다. 뭐 이런 부분들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토시 액션 펀드의 데니스 포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비트코인을 전략적인 준비 자산으로 비축하는 법안이 통과될 확률을 거의 100%로 예상하고 있다. 여러 주, 또 여러 국가에서 이런 법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텍사스, 펜실베니아 주에서 비트코인을 전략적 준비 자산으로 활용하는 법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타이밍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트럼프 행정부에서 비트코인이 전략 비축 자산으로 지정이 되는 것은 이제 변수가 아니라 상수이기 때문에 시점의 문제일 뿐 기다리다 보면 결국에는 벌어진다. 뭐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겠죠. 분석가 젤레 같은 경우에는 커벤앤들 패턴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장기 패턴이니까 와 이거 진짜 빡세서 3년짜리야. 그래서 이거 지금 패턴 완성됐기 때문에 패턴의 목표는 14만 달러가 될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덧붙인 멘트가 재밌죠. 재밌을 것이다. 14만 달러. 사실 지금 가격도 우리가 처음 보는 숫자잖아요. 10만 달러 근처에 자리하고 있는 비트코인이라 맙소사 싶죠. 근데 14만 달러. 뭐 재밌을 수밖에 없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크립토 로버. 비트코인 3데이 차트입니다. 가우시안 채널이 지금 강세로 전환이 됐다. 지난번에 이런 상황이 터졌을 때 141% 엄청난 펌핑 나왔었지롱. 이번에 어떻게 되지? 17만 달러 가는 건가? 이렇게 또 전폭적인 이야기를 우리의 맥도날드 청년이 하고 있습니다. 분석가 알리는 고래들의 움직임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고래들이 지난 96시간 동안 4만 BTC 이상을 매수했다. 39억 6천만 달러 규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96시간이라 함은 지난 일주일이라고 보면 되는데, 얼추 엄청난 강세를 보이는 그 상황에서도 고래들은 아유 그냥 가는 거죠. 지금 악셀 밟고 있습니다. 닥터 프라핏.
10만 달러 주변에 많은 공매도 주문을 볼 수 있고 마켓 메이커는 더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주문을 할 수 있도록 영역을 늘릴 것이다. 공매도는 모두 정리되고 10만 달러 돌파 이후에 6천에서 1만 달러 정도 엄청난 상승세 추가로 보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만 달러 부근에서 저항을 빡세게 맞을까 여부가 되게 궁금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9만 8천 달러 부근에서 버텨주고 있는 걸 보면 아직은 좀 더 가려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마켓메이커들이 가격을 10만 달러 주변에서 오르락내리락 움직이게 만들면서 더 많은 숏포지션이 쌓이도록 유도를 할 것이다. 그래서 시장 참가자들의 심리를 자극할 것이다. 사실 객관적으로 봐도 지금 수준에서 조정이 빵하고 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잖아요. 그런 심리를 마켓메이커들이 이용을 할 거다. 그래서 숏포지션, 이제 조정 빡세게 오는 그 상황을 통해서 돈을 벌어 먹으려는 이 숏포지션 장난질 치게 될 거지롱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숏포지션을 잡은 트레이더들의 예상과 달리 가격이 상승하면 숏스퀴즈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10만 달러 돌파 이후에 추가 급등 가능성 있다라는 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지금 워낙 전폭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과거 사이클과는 참 다른 게 개미들 위주도 아니고 마켓메이커들이 지금 막 장난치는 그런 상황도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 그리고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런 그냥 지금 지구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장 큰 이슈의 수혜를 통해서 이런 가격대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라서 진짜 이번 사이클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될지 사실 조금 약간 진짜 어떻게 되려나 싶기도 하면서 이 기대와 우려가 묘하게 교차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전 개인적으로 좀 많이 듭니다. 이거는 지금 올해 퍼포먼스를 비교를 해놓은 건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529%, 팔란티어가 와 진짜 대단하죠. 엔비디아, 로빈후드, 스포티파이, 비트코인 132%, 넷플릭스 뭐 등등, 코인베이스 70%, 메타 이런 것들 보면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번 사이클이 지나면서 알트코인들을 수익화하고 나면 비트코인이나 비트코인 관련 주식으로 조금 전환을 하는 것도, 그러니까 중심축을 이렇게 만드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암호화폐 시장에서 좀 벗어나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나 코인베이스 같은 비트코인 직접 관련 주 이런 것들로 한번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특히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에는 모르긴 몰라도 비트코인이 만약에 어느 정도의 고점을 찍고 빵하고 조정을 빡세게 받으면은 떨어지는 것보다, 비트코인 떨어지는 것보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더 급격하게 하락할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거를 좀 노려보는 것도, 어차피 지금 다음 사이클에 대한 계획까지 마이클 세일러가 공표를 한 상황이라서 뭐 그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트코인들의 흐름이 너무 예쁘죠. 주일 아침에 눈 뜨고 여러 지금 알트코인들의 흐름을 보고 알트 위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참 흐뭇하셨을 것 같습니다. 분석가 맥스는 드디어 알트코인들이 업옹리 구간으로 이제 진입을 했다라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업옹리, 업옹리, 업옹리. 발음이 너무 재밌죠? 업옹리, 업옹리 구간으로 우리가 지금 업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업했으면 좋겠죠? 스탁머니 리자드는 지금 USDT 상황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난 3주 동안 암호화폐 시총 증가와 함께 USDT가 100억 달러 규모 증가했다. 대부분 이게 뭘 의미하는지 모르지만 이건 진짜 엄청난 일이다. 일반인들은 떠나는 열차에 올라타기 위해서 법정 화폐로 스테이블 코인을 구매하기 시작했다. 스테이블 코인이 늘어난다는 것은 암호화폐 대기 수요가 늘어난다는 것과 비슷하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스테이블 코인을 막 사들이고 있는 거예요. 왜 사들이느냐? 비트코인과 알트코인들 매수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상황 자체가, 야 이거 간단치 않은데 우리 개미님들, 개미 일반 투자자, 그동안 시장 밖에 있었던 일반인들 들어오시는구나 뭐 이런 생각. 그렇게 이어지는 건 뭐다? FOMO가 오고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렉트 캐피탈은 비트코인 도미넌스 월간 차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은 최선의 시나리오가 진행되고 있어. 그리고 바로 알트 시즌이야. 도미넌스가 낮아지면서 역사가 반복된다라면 알트들로 자금 유입이 이루어진다. 지지선을 리테스트한 뒤에 다시 비트코인이 우위를 점하게 될 것이다. 이 라인 말하는 거죠. 요 라인, 그리고 요 점. 요거를 리테스트 하면서 다시 비트코인이 우위를 차지하게 되긴 할 건데, 일단은 살짝 빠지면서 리테스트하는 과정에 알트코인들이 잘 움직일 수 있다. 알트 시즌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월간 차트입니다, 도미넌스. 크립토 타이탄, 이더리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더리움 무조건 잘 돼야죠. 투자 여부와 상관없이 잘 돼야 됩니다. 알트코인과 이더리움이 빛날 시간이다. 이건 이더리움의 시작에 불과하다. 알트코인들이 비트코인의 뒤를 따르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다. 일단 비트코인은 지금 연일 올타임 하이를 기록을 하고 있고, 알트들 중에서도 지난 사이클의 고점을 새롭게 경신한 종목들이 몇 개가 있긴 하지만 아직 대부분은 제대로 움직임이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기대감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막 움직이기 시작한 거야. 이제 시작에 불과하지롱 이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TA트레이더 앨런, 이더리움 1시간 차트에서 지금 불플래그가 상단 저항 나왔기 때문에 단기 목표 3,750달러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기 3,750 되게 섹시한 숫자죠. 이더리움 홀더분들은 참 반갑게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캡테인 5익은 이더리움 3데이 차트를 통해서 비트코인 6만 달러에서 놓쳤으면 이더리움 놓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더리움에 대한 강세 전망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기 목표 5,450달러. 와, 쉽죠? 진짜 와 싶은 가격인데, 이더리움 요즘 사실 이더리움의 경쟁 프로젝트들 간단치 않은 친구들이 워낙 많아서 이더리움이 사실 뭐 옛날 같지 않다, 이더리움은 뭐 이런 경우도 많은데, 차트적으로 또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맞고 떨어질 수도 있고 맞고 갈 수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빠지는 상황에서 알트 대장인 이더리움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마이클 반데포페, 올드코인들이 급등하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빠지고 있다. 이건 단지 첫 번째 푸시에 불과하다. 이더리움 생태계의 모든 것들이 똑같이 진행될 것이다. 사실 마이클 반데포페 아저씨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생태계와 관련된 종목들을 굉장히 우호적으로 주장을 해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실 최근까지 이더리움도 그렇고 이더리움 레이어2들 같은 경우에도 거의 죽 쓰고 있었다가 어제 오늘 상황 보니까 지금 반등이 많이 나와줬던데,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이더리움 생태계도 함께 웃을 수 있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단기적으로 개미 투자자다 보니까 단기적인 흐름에 예민할 수밖에 없잖아요. 뭐 물론 이제 한두 개 정도는 뚝심 있게 중장기 대응하는 종목들 누구나 다 가지고 계시겠지만, 나머지 이렇게 조금 단기나 중기로 대응하는 종목들의 경우에 정말 트레이딩 경험이 많은 트레이더가 아니라면 사실 단기 흐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비트코인 반감기 일정을 생각하면, 아우, 이렇게 많이 남았어. 이렇게 많이 남았어. 이제 겨우 네 번째 지나는 거야. 이번 이제 겨우 네 번째인데 지금 쫄 필요 없어. 라는 점을 또 느낄 수가 있는 그런 반감기 죽입니다. 야, 진짜 2136년. 물론 우리는 2136년에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지만, 이때쯤에는 세상이 어떻게 돼 있을까? 비트코인은 진짜 얼마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을까? 통상 2030년 전후 요때, 그러니까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반감기 전후 시점에 뭐 비트코인 100만 달러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과연, 야, 진짜 한 100년쯤 뒤에는 어떻게 돼 있을라나? 우리는 알수 없겠지만, 이런 거 보고 있으면 너무 단기 흐름에 심장이 쫄깃쫄깃해질 필요는 없다. 어느 정도의 담대함도 분명히 갖춰야 한다. 뭐 이런 점들도 이제 강세 어떤 분위기가 흐뭇흐뭇해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이런 담대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생각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